축복은 네 덕분이오다. 아, 벌써 2021년이 가고 새해가 밝았어. 이 누군 거 같소 근데? 모르겠어. 이제 남은 모르겠어. 게 너랑 난데. 나도 모르겠어. 나밖에 안 봐. 쉴 틈 없는 시간이었지만 우리 멤버들 그리고 또 형과 함께해서 버틸 수 있었어. 맞소 맞소. 형에게도 쉬운 시간은 아니었겠지만 또 티내지 않고 좋은 모습 항상 보여줘서 고마웠어. 좋았어. 그리고 올해는 작년보다 행복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. 좋았어. 힘이 들면 언제든 찾아오시오. 기다리겠소. 파이팅! 감동이요.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1등이다. 너무 감동적인 부분이었어. 어두운 밤 조명 하나 없이 익숙해지면 안 되는데 그게 더 익숙해. 마지막이 들리는 이 에어컨 소리 이거라도 없으면 나 정말 무너질 것 같아.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이 단순한 감정들이 내겐 전부였나 봐. 언제쯤일까 다시 그때 마주한다면 눈을 보고 말할래요. 보고 싶었어요. 연준이지?
사실 여기서 얘기해드릴 필요가 없어. 마지막이 들리는 이 에어컨 소리 이거라도 없으면 나 정말 무너질 것 같아.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이 단순한 감정들이 내겐 전부였나 봐. 언제쯤일까 다시 그때 마주한다면 눈을 보고 말할래요. 보고 싶었어요. 안녕.